통유리 좀 되게 더울 텐데. 와. 야, 어, 그럼 나오겠지. 다 타잖아. 아, 등 탈까 봐? 어, 등 탈까 봐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배우 섭외한 거예요? 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. 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. 배우? 과장님이세요. 어. 연휴 기간은 어차피 뭐 휴무여가지고 지금 결제 올릴 건 없고요. 진짜 드라마 같다. 드라마 같다. 진짜 연기자 아니지, 저 친구. 그치, 이게. 저 드라마 세팅입니다, 이거. 나 서프라이즈 본 거 같은데. 봐봐! 이게 연기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세팅이야, 세팅. 어색하지 않아요? 아니, 근데 승영이면 약간 어색해. 아, 진짜 저게 제 일상생활이. 내가 확인을 본다, 진짜. 아, 정말. 그냥 중국에서 보내준 건가? 네, 중국 2호점 인테리어죠. 베트남은? 베트남 3월 1일.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자기네들 그 미작가야처럼 수도 판매하고. 진짜 대본 누가 썼어? 저 뭐 말레이시아 왜 나와? 이게 진짜 내 생각. 말레이시아 라면을 왜 먹어? 말레이시아 계약해가지고.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? 대화가? 아, 근데 이게 저게 정말 제 일상생활이에요. 진짜 저게 리얼한 제. 오케이 오케이. 라이프 스타일이에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사실 약간 시어 다큐 보는 것 같지 않나요? 제가 이 라멘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1년 전인데 벌써 35개 정도의 점포, 그러니까 매장이 늘어나게 되고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하면 200명 좀 넘게 가까이 있습니다. 연 매출 예상 금액이 2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제는 사실 장난기가 많이 빠지는 게 제가 잘못되거나 제가 실수하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월급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책임감이 막대하죠. 연기 좀 연기 좀 배워. 아니 샷이 너무 어색하지 않아? 먼저 그 상패 전달하는 거 하고 상패 전달한 다음에 저걸 왜 자꾸 들고 다니시는 거야? 미시영 씨가 줄 것이잖아요. 사실 좀 진짜 말이 아닌데 저게. 제가 할 거니까 그대로 그냥 네, 하시면 되죠. 야 드라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~